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예배 드립시다. 이와 내 기억
나 밟을 때에
목소리로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예배보다는 교제를, 순수한 열정과 마음보다는 계산적인 생각을, 앞날의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혀 중심을 잃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소중한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주님의 크신 손으로 걷어가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도 기억하옵소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길 원하고 신앙의 자유와 삶을 붙들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부장님, 돕는 손길들,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많은 청년들에게 화평함을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옵고, 이단들은 강서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자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여겨지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원망하고 있다,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식사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들어오니까, 이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게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베드로의 동상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지금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너의 그 반석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상징할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천국 열쇠장이 이런 의미로 저 동상을 세웠는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증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탁월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뭐 스데반 집사, 빌리 집사, 뭐 일곱 집사 중에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분들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아 문화에 있었고 율법주의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구원받았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약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도 유대인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이 율법을,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이 613가지 율법을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이 율법에 대한 심판을, 경계를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높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할 이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층이 믿음으로, 나는 아직 죄인이고 내 죄가 씻겨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신층이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로 인하여서 이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할례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자라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뭐 잘못이라고,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습관이 제대로 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불교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뭐 정한수를 갖다 놓고 뭐 보름 기도를 하듯이,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군종병일 때 군종 스님하고, 그러니까 법사님이죠, 군종 신부님, 군종 장교, 이렇게 세 개의 종파가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군종 장교 세 분하고 그 밑에 있는 군종병들이 따라가서 밥을 먹는데, 보통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위주의 식단, 뭐 그리고 콩고기 같은 거 이런 걸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신부님들은 좀 더 자유롭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중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신부님이 스님한테 이러는 거야. 스님 너무 부럽습니다. 보름기도 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절기를 지키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름기도를 간대요. 그러니까 보름기도가 뭐냐면 15일 동안 암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5일 동안 군종장교여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휴가 외라는 거예요. 업무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부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이제 신부님하고 군종 목사님하고 절기가 비슷하잖아요, 교회력이. 그래서 우리 이제 사순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얘기했더니 법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우 부럽다고, 천주교랑 기독교는 40일 동안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희는 출근하면서 40일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 불쌍하다고 서로 이렇게 장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아직은 교회의 문화나 습관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마치 어릴 적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꼭 옷 깨끗이 입으시고 목욕하시고 이 강단을 닦을 때에 여기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익숙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때에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갈등과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 동상을 보면요, 한 손엔 칼이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데 저기에 있는 칼은 어떠한 의미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조각상을 세웠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율법 대신 믿음이 있다, 세 번째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즉 게바를 통한 베드로를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핏대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믿음이 아닌 율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믿음의 담대함보다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상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검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율법 대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내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30절입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짐을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죄를 희생제물에 안수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희생제물에게 이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희생제물은요 각을 뜨고 번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름다운 향기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냄새가 나고요,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절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행렬을 이루고 있어요. 피비린내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래요. 이 뜻은 하나님이 그냥 그 제단, 그 번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죽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남극에요, 제주도에 3배나 되는 빙산이 떨어져 나갔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탄소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환경이 정말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후 대책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미 이런 기후의 재앙이 시작됐다. 마치 사격 선수가 표지판을 향하여 총을 빵 쐈는데 그 총알은 이미 출발했고 그 총알이 표적지에 언제 도착하느냐, 이것이 바로 시간 싸움인데 이미 이 기후의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탄소, 뭐 탄소 중립국, 뭐 아니면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디게 그러한 어려움을 막아보자 라고 하는 취지인데, 여러분,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눈에 보여지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 수면 밑에는요 눈에 보여지는 빙산의 일각의 10배 아니 70배 100배나 되는 밑에 얼음이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연약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만 내일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또 열받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성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린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오고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가운데 가득하니까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목소리 높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심판날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그림은 이 병아리 사진인데요. 여러분, 계란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동조하며 살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저는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율법과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 가운데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뭐 이런 말 미안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그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로 그들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지 이 기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내가 먼저 원수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진 않을 때에 나는 주님과 원수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먼저 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게바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핍박했겠죠. 그리고 궁지에 몰렸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할례자들은 그들에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던 그 율법의 잔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신앙이 미성숙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품으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왜 잊어버렸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자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 베드로,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잖아. 베드로, 옛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찬들에게 지금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을 자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음에도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펑펑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사람의 시선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상황이나 형편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넘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으로 그 모든 것을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즉
지금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율법과 할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닥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반쯤 누워서 이렇게 팔을 기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의 자리가야 좋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운데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식사를 하고 둥글게 둘러 앉았다고 한다면 아마 할례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번쩍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날 때 막 먼지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들이 떠난 자리가 휑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헛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낳아요.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계수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사모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지금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요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학문에 탁월한 가말리아 문화였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자랑했던 학문과 그가 자랑했던 시민권과 그가 자랑했던 모든 유대인 청년으로서의 영향력이 한순간에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그가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지성을 자랑했던 그가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여길 만큼 그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기에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공격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나에게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에 그 자리를 떠나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 고백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의 문제를 통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높여 그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왜 악한 것이 나쁜 것인지를, 왜 선한 것이 좋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에 지쳐있고 낙망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성결교회와 인도네시아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훈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해외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